이번 회담은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한일 간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고니치바. 안녕하세요. それぞれ 김대중과 대통령께서는 부산권의 침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부산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고니치바. 그렇다면 이번 회담 결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국익은 무엇이고? 조금 전 정상회담에서 우리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익은 일본의 국익과 제로섬 관계가 아닙니다. 저는 윈윈 할 수 있는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는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그런 참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나한테 거꾸로 닿으면 이상해. 거꾸로 따라가. 아니야. 안 돼, 안 돼. 아니, 진짜 안 돼. 거꾸로 따라가.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